높고 험한 산골 중에서도 첫 손가락에 꼽히어 그 이름도 갑산이라 불렀다는 북방예의 갑산이다. 가파로운 용들을 넘고 또 넘어야 하는 여기 산간벽지에도 한평생 인민을 위한 무한한 혼신의 길을 쉼없이 이어가신 백두산 절세비인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갑상도는 불여불굴의 혁명투사 김용지 선생님의 좀 거룩한 발자취가 스며있고 또 한평생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곧고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영덕적이 깃들어 있는 이런 뜻깊은 거상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영광의 땅에서 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바라시던 대로 우리 값싼 땅을 벌방지대 부럽지 않은 살기 전 고장으로 꾸리도록 하는데 모두가 떨쳐나서도록 경사를 참신하게 벌려나가겠습니다. 수시로 열린 일꾼들의 격식 없는 협의에서는 남세원시를 실리있게 건설하며 산골군의 특성에 맞게 벼수확골을 더 누리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창발적 의견들이 하나로 합쳐지고 구체적인 대책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골지대 사람들도 벌방 사람들 부럽지 않게 잘 살게 해주려고 그토록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흥과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남세원시 농사, 매기 양어, 미꾸라지 양어를 비롯한 당 정책적 문제들을 우리 사업의 중심으로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힘찬 투쟁을 벌려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남세원시를 하나만 놓고 봐도 지난 시기 북부 고산지대 조건에서는 남세원시 농사를 도대체 할 수 없다고 하던 기존 관념을 깨뜨리고 여러 차례의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는 과정을 거쳐 오늘날에는 부식토에 의한 대기 적산온도 높이는 방법을 도입하여 올해부터는 그 운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군에서는 산골 변농사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이 사업을 옳은 방법론에 기초해서 근기 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평협동농장 제1작업반을 본보기로 내세우고 고학농사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도록 농사작전과 지휘를 짜고 들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작업반은 낮과밤의 기온 차이가 심한 이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전 면적이 다 모래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논물관리를 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반 농장원들은 소식재배에서 나서는 이 과학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물대기 방법인 이 간단 물대기 방법, 부화수식 물대기 방법을 이용해서 벼들이 이 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보장해주면서 비배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농업 발전에 힘을 넣는 것과 함께 군의 책임 일꾼들은 군 안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으로 뒤덮게 하기 위한 산림복구 전투회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모체 양묘장이 산림복구 전투의 병기창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꾸려진 데 맞게 군에서는 이깔나무를 비롯해서 수종이 좋은 나무모 생산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전 군중적인 사업으로 활발히 벌어지도록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나무모가 이렇게 한 번도 되나마나 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고목으로 자라서 내 고향의 산들을 푸르게 만들 그런 나무모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한 대의 나무라도 허실 없이 자르기 위하여 자기들의 정성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자기 고향 땅을 보다 살기 좋은 것으로 이런 불같은 요리가 모두의 가슴 속에서 차넘치는 속에 22여일은 실이 걸려야 한다던 욱지구의 하천지방보수공사도 단 3일 동안에 끝나는 성과가 이룩되게 됐습니다. 남세원실 건설과 하천지방공사, 미꾸라지 양로 이 모든 것은 갑산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유흥관처를 생명선으로 두루지고 나가는 길에서 내디딘 첫걸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창조물들을 바라보며 군 안의 사람들 모두가 자기들의 손으로 갖고 가는 더 좋은 내일에 대한 확신과 신심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